안녕하세요, 덕베이스입니다. 오늘은 되게 유명한 베이스입니다. 켄 스미스. 네, S자 켄 스미스 베이스입니다. 이 모델은 올드 모델이고 BT 시리즈라고 해서 초창기에 나온 80년대에 제작된 90년대에 제작된 그런 악기입니다. 90년대에도 이렇게 수르넥으로 해서 이 피스가 벌써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 거의 7피스, 5피스 바디, 5피스 넥에 바디까지 하면 7피스를 자랑하고 있습니다. 이런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켄 스미스 베이스를 오늘 덕베이스에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이 켄 스미스만의 그 가장 큰 매력이라면은 이 뒤에 헤드에 연결되는 여기 트러스로 들어가는 이 구멍이 사실 되게 앙증맞고 귀여운 것 같아요. 제가 켄 스미스 베이스를 처음에 접한 거는 90년대 후반이었던 것 같아요. 그때 이제 베이스를 이제 여러 가지 브랜드를 갖고 공부를 할 때, 저는 처음에 베이스를 교회에서 이제 봤는데, 그게 이제 삼익 베이스였어요. 이 S를 보고서, 이게 되게 저희 선생님이 공연하는 데서 가서 봤는데, 이 베이스를 쓰더라고요. 켄 스미스를. 근데 이제 S를 보고서, 저는 이게 삼익 베이스인가? 라는 생각을 했는데, S자라고 시작되는 거는 국내 브랜드 중에 삼익밖에 없었기 때문에, 잘 브랜드를 몰라가지고 그런 생각을 했는데, 그때도 되게 충격적인 소리를 내줬습니다. 켄 스미스 베이스는 미국 동부에 있는 뉴욕 바로 한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더 걸리는 펜실베니아라는 곳에서 제작이 되고 있고요. 켄 스미스 브랜드 이름 자체가 이 만드는 장인입니다. 지금은 현재 아들이 이제 같이 승계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고, SNS나 이런 데 보면 아들이랑 같이 리뷰를 하는 게 나와요. 그래서 켄 스미스는 모델이 되게 한정적이기도 한데, 이런 하이엔드 커스텀 베이스를 초창기에 만든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. 물론 비니 포데라보다 켄 스미스가 더 먼저 만들었고, 비니 포데라가 켄 스미스에서 같이 일을 배웠다고 합니다. 뭐 자세한 거는 여러 가지 뭐 추측이 있지만 지금 상황과는 뭐 특별하게 연관이 없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베이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, BT 시리즈라는 건데, 우리나라에서 되게 유명하게 알려진 켄 스미스 베이스는 블랙 타이거입니다. 블랙 타이거 굉장히 인기가 많고, 그 블랙 타이거 모델이 월넛으로 들어가서 되게 화려하게 돼 있고, 타이거 모양으로 이렇게 돼 있기도 하지만, 여기 가운데 코어, 이걸 코어라 그러는데, 코어가 메이플탑, 타이거 메이플탑으로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블랙 타이거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. 모든 켄 스미스 베이스들의 공통점은 똑같이 이제 브릿지는 무조건 18mm를 사용하고요. 지판은 특이하게 모두가 거의 다 대부분 90, 가끔 뭐 다른 지판이 있다고 하는데 거의 95% 이상이 마카사 에보니 지판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여러 가지 모델이 있는데 거의 다 이 수르넥 방식으로, 커스텀 모델은 수르넥 방식으로, 이렇게 수르넥이라는 거 볼톤 넥과 바디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고요. 이게 90년대 모델인데 90년대도 이런 스타일을 고수를 했던 것 같아요. 보면은 5피스 넥, 메이플이랑 월넛이랑 그 사이에 넣어서 5피스로 만들었고, 근데 사실 켄 스미스 베이스는 편차가 없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. 뭐 볼트온이나 수르넥이나 상위 모델이나 뭐나 물론 약간의 편차는 있지만 그냥 크게 그 엄청난 격차를 만들지 않기 때문에 가장 평준한 악기? 가장 평준한 악기로 정평이 나 있고요. 이 악기 소리를 저는 처음 접했을 때가 존 페트투치의 그 6현 베이스로 바흐의 그 클래식 곡을 연주한 그걸 가지고 인상 깊게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알터너라는 베이시스트가 있는데, 얼크루에서 이제 음악 감독을 맡고 있고 베이스를 치고 있는 그 베이스 연주자가 또 켄 스미스를 우리나라에 알리는데 큰 도움을 줬습니다. 현재 그 켄 스미스 공식 딜러는 현재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. 그 아시아 총판한 켄 스미스가 일본에 있는 승리 엘리트라는 곳에 줘서, 만약에 딜러십을 받거나 뭐 그러려면 승리 엘리트라는 곳을 거쳐서 베이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켄 스미스 직접 다이렉트 오더를 하려고 해도 켄 스미스가
일본의 아시아 쪽에 이제 거주한다 그러면 일본에 있는 슬리 엘리트를 소개시켜주는 그런 어떤 확실한 비즈니스 방향을 보여주고 있어요. 캔스미스 베이스의 가장 큰 특징이라면 이 사운드인데, 여기 보면은 이제 픽업 부분이 이렇게 두 개 들어가 있는데, 요 베이스는 엘리트 모델 같은 경우에는 3밴드가 아니라 2밴드로 돼 있습니다. BT 시리즈. 초창기에는 베이스랑 트레블만 있었고, 픽업 블렌드, 그 다음에 그 마스터 볼륨. 나중에 이제 점점 발전하면서 3밴드로 이제 바뀌었죠. 베이스, 미드, 트레블. 그리고 이 픽업의 그런 어떤 직렬과 병렬을 연결하는 부분이 생겼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요때 시절의 베이스도 상당히 매력적인 것 같아요. 물론 뭐 다양하게 메이킹을 할 수는 없지만 켄 스미스만의 매력을 충분히 느낄 수 있는 그런 베이스고요. 이 베이스는 이제 올드 모델이라고 해서 구하기가 되게 쉽지가 않습니다. 이 바디를 보면은 이게 레드우드 벌탑이라고 해서 약간 벌 모양을 가지고 있고, 켄 스미스는 항상 오일 피니쉬를 주로 하는데, 물론 상위 모델을 가면 라커로 바꾸기도 합니다. 오일 피니쉬로 얇게 피니쉬를 입혀서 나무의 울림을 최대한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. 커스텀 모델을 하더라도 이런 기본 스펙은 바꾸지 않고 나무만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켄 스미스 베이스가 굉장히 신기한 부분이 있는데, 이 험버커 픽업 이 부분에 이 폴피스들의 높이를 조절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육각렌치로 조절할 수 있는데, 폴피스들의 높이를 조절하는 것에 따라서 사운드 메이킹이 되게 다르게 된다는 거. 그 부분은 켄 스미스에서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. 폴피스의 그런 어떤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악기는 없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켄 스미스도 역사적으로 이 하이엔드 커스텀 베이스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준 사람이고요. 초창기 그 하이엔드 베이스 알렉빔, 포데라, 알렉빔, 켄 스미스 포데라, 섀도스키, MTD. 여기까지가 굉장히 초창기 때 커스텀을 진행했던, 되게 역사적으로 베이스, 커스텀 베이스의 역사적인 인물들입니다. 오늘은 이 켄 스미스 베이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. 켄 스미스 베이스는 지금 리테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. 커스터마이징 하게 되면 뭐 7,000불, 8,000불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정식 수입되면 1,000만 원 가까이 될 것 같아요. 일본에는 켄 스미스 베이스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데,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접할 수 있는 기회도 별로 없고, 켄 스미스 베이스는 호불호가 되게 강한 악기 같아요. 연주자들이 선호하는 악기 중에 하나고, 이걸로 모든 걸 다 할 수 없지만 이 켄 스미스만의 소리가 있기 때문에 항상 판매를 하더라도 다시 찾게 되는 그런 되게 훌륭한 그런 악기 같아요. 블랙 가스펠이나 여러 가지 음악, 특징적인 음악을 할 때 좋다고 하지만, 저는 개인적으로 보사노바나 어떤 베이스 솔로 같은 거 할 때도 되게 좋고, 모든 핑거링에서는 상당히 안정적으로 사운드를 내주는 것 같아요. 켄 스미스의 그런 어떤 매력을 사운드 샘플을 통해서 감상하시고요. 특히 이 슬랩 소리를 들었을 땐 약간 되게 깨는 소리지만, 이것 또한 켄 스미스의 매력입니다. 중고로 지금 덕베이스에 위탁되어 있는 그 BT 올드 모델은 더 희소성이 있기 때문에 한번 나중에 기회가 되시면 방문하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있는 베이스 연주하는 분들이 꾸준히 이거를 찾고 이 악기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. 이게 역사적으로도 이 의미가 있는 그 브랜드예요. 이 악기가 궁금하다면 덕베이스에 오셔가지고 테스트를 해보시기 바랍니다. 마지막으로 이 무게는 밸런스도, 하이엔드 악기들은 이렇게 보면은 밸런스가 되게 좋아요. 밸런스가 무게는 한 4.4에서 5kg. 켄 스미스는 생각보다 좀 무겁지만 그래도 밸런스가 좋아서 연주하기는 되게 편합니다. 34 스케일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양인에게 맞게 더 편안한 연주감을 전달해 주는 것 같아요. 자, 사운드 샘플을 감상해 주시기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